안녕하세요. 90차 한림마을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전시회에 관련해서 제가 종종 이렇게 어디 외부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국제회의는 교육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컨벤션 관련된 그런 교육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전시 분야도 교육이 있기는 한데, 컨벤션만큼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고, 우리 대학을 살펴보면 대학은 대부분 다 컨벤션 위주의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크기로 보나 어떤 면에서는 전시회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한 그런 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차에 핀텍스의 우리 지금 마케팅 실장님 맡고 계시는 김용호 실장님께서 전시 전문가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또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김용호 실장님을 모시고 전시 전문가의 역량이란 무엇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킨텍스 김용호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뭐, 인사말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킨텍스에서 1년에 전시회 몇건 열리죠? 우리 뭐, 코로나 이전으로 따진다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100건에서 102건, 많을 때는 102건까지 있었고요. 적을 때는 한 80건 정도까지 있었는데, 워낙 뭐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침도수도 한 건이고, 뭐, 5,000 그렇죠. 스퀘어미터 써도 한 건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100건 정도가 됩니다. 네. 킨텍스의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출액을 들어보니까. 그렇진 않고, 아니, 많이 적죠.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글로벌한 그런 전시장처럼 많지는 않고, 국내에서는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겸손하신 말씀을 같습니다. 아, 예. 하시네. 그래서 이제 킨텍스가 직접 주최하시는 전시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주최자가, 아까 뭐 침표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민간 주최자나 협회에서 들어와서 하는 전시회도 개최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킨텍스가 2006년에 개관했나요? 아, 2005년입니다. 예. 2005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쭉 지나오시는 걸 보면서, 뭐 국내 전시회도 개최 건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성장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해외랑 비교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시의 그 질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저도 항상 그런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킨텍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그 전시산업 전체가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취약합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취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전시회가 많지 않아요. 물론 많은 그 주최자분들께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실제 국내 그 전시산업 환경을 보면 세일즈쇼 형태의 전시회가 너무 많다. 사실은 B2C 전시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B2B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B2B 성격을 가진 전시회보다 B2C 성격 아니면 G2C 성격에 대한 그런 전시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언밸런스하다라는 거고 놀랍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의 전시회 숫자보다 저희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시회 숫자가 더 많아요. 한국은 요새 거의 650건, 마지막 2019년 네. 650건이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0건이 채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시회 종주국인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네. 사이즈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러한 이름 있는 전시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좀 부럽습니다. 그들하고 우리의, 물론 시장의 규모라, 어떤 전시회를 산업적으로 이용한 시간의 어떤 역사적인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산업의 규모의 또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주변 환경의 차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시회가 개최 건수는 되게 많은데,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2C는 되게 많고, 우리가 항상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커피 전시회라고 하겠는데 이런 네네. 전시회는 엄청 많은 데 비해서 왜 B2B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는 그 비슷한 전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전자전을 했었는데, 그걸 사이즈를 CS처럼 키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에는 정통부가 만들어지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전시회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산업의 크기만큼 전시회가 클수 있는 그러한,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안 준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카피 전시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그러한 그 전시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약간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정부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정부가 그러니까 산업 B2B 항목인데 뭐 네. 어떤 이 기관에서 저 기관에서 쟤네가 이런 거 전시회 하고 있는데 저게 좀 실적을 내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인다. 우리도 유사한 걸 해보자 하면서 비슷한 전시회도 생기거나 아니면 민간이 하고 있는 전시회를 또 카피해서 만들거나 이러는 부분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드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부분 좀 아쉬웠고요. 사실은 정부의 정책 전시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 민간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책 전시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 정책적인 것을 홍보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시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참가비를 책정을 합니다. 참가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참가 유인들이 이제 가격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시 컨텐츠의 질이라든지, 바이어 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거 구애받지 않고, 일단은 정부의 정책을 짧은 시간 내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무료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임대료도 그 받지 못할 정도의 한 3, 4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전시회가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산업의 생태계를 망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킨텍스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정부 전시회는 그러면 대개는 그 정부 뭐 공무원이 직접 전시회를 뭐 참가 업체를 모집하고 막 이런다라기보다는 대개는 이제 그 조달을 통해서 입찰로 나가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뭐 산하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산하 기관을 통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산하 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또 입찰이 나가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입찰이 나가게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국제회의에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특정 행사 하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에는 조금 업체가 계속 바뀔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에서 맞습니다. 역량이라는 게 쌓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전시를 가보니까 지금 그 CS 그 수장이 게리 사피로예요. 제가 20년 전에 전시를 할 때도 CS 한국관을 만들어 그 출전할 때도 게리 사필이었거든요. 그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 한 전시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 발주를 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관에 대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조직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전시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산하기관한테 위스탁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주게 되잖아요. 그 산하기관이 전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순환보직이 있을 수가 있고 조직원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전시를 만든다? 이것은 거의 그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죠. 그럼 이제 심토스나 뭐 모토쇼나 이런 국내 가장 큰 전시회가 킨텍스에서 계속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은 아마 누구보다도 옆에서 그 전시회들을 자세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실장님 보시기에 그런 대규모 이제 저희가 또뭐 사실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전시회라고 이야기하는 심토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네네. 전시 주최사하고 좀 다른 점이 보이실까요? 다른 점이 보여요. 어떤 심토스는 독일과 같은 그런 전시 포맷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시의 주최자도 변하지 않지만, 담당자도 변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결정 권한, 전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그 회원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가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그 대부분의 커다란 전시회들도
그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결정 권한을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사들이 가격을 책정하고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뭐 세미나도 참여를 하고 이벤트도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전시회가 되는 거죠. 주최자가 참가업체가 곧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포맷의 전시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런 그 수소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정의선 회장님께서 직접 진도 지휘를 하시면서 국내 굴지의 그 에지투 위원회, 그 수소 관련 모든 기업들, 대기업들이 다 총망라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시회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향후에도. 그래서 저희가 진짜 작년에 박영균 책임 불러갖고 수소 박람회, 수소 자동차 전시회에 대해서는 한번 이 말씀을 들었더니 실제 정만기 회장님께서 수소 에너지가 자동차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되게 뭐라 그러죠? 장기적인 식견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간다라고 해서 전시회를 만들어 갖고 이 전시회를 미리 만들어서 선수를 치자. 그렇게 해서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맞습니다. 심토스가 저는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참가 업체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될 정도의 전시회라는 건 몰랐는데 심토스의 힘이라는 게 결국은 참가 기업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공작기계 협회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행사에 프로그램을 넣어주나 보죠. 그 내부적인 역학관계는 자세하게는 모르나, 그게 회원사 중심으로, 공작기계 협회라는 회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회장사라든지 회장단에서 깊이 관여하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심폐소 같은 전시회가 되려면 유사한 경쟁 전시회가 국내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쵸. 예, 이러한 기반이 좀 마련되어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전시회가 그 동일한 지역에서 개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정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아우마를 아우마. 통해서. 예. 그런데 저희 국내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자주적인 말이지만 폐시라든지 뭐 유아 한때 많을 때는 전국에 뭐 오늘도 폐시 열리고 내일도 폐시 열리고 겹쳐서 열리고 그래서 한 100건 정도 맞아요. 네, 열리고 있다. 이런 말을 펫, 하게 커피, 됐었는데요. 유아, 이거 세 개는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심토스는 사실은 이제 너무 국내 가장 최고 최대의 전시회인 것 같고, 뭐 심토스급은 아니더라도 많은 민간 주최사들도, 우리 지금 뭐 팩전시회도 말씀하셨는데, 민간 전시 주최사들이나 뭐 컨벤션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전시회를 이제 개발하고, 개최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뭔가, 우리 이런 노력을 좀더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 센터가 전시를 어떤 형태로 전시를 주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네네. 이제 유사하게 볼 수가 있을 건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전시장 그 장소 선정이라든지 기간 선정에서 유리한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전시장이 이제 태생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그 돈을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영역하고 그 경쟁적이지 않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나서야 될것 같고 미래 성장 동력인데 쉽게 돈이 안 돼서 지금 국내 전시회 그 주최자들이 거의 재무적으로 예, 굉장히 또뭐 외국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 그런 것들은 저희 그 시설들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킨텍스가 대체적으로 주최하시는 전시회는 한몇건 정도 되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그 많이 하다가 많이 사이즈를 줄였고요. 규모도 줄였고, 사실은 민간한테 이양을 할 것은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20건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는 더 사이즈를 그 개수를 좀 줄일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현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많이 줄여놨고요. 더 줄였고, 왜냐면 그 산업 형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외부 이양할 것은 이양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서, 향후에는 굉장히 그 규모를 키우되 개수는 그 키우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킨텍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뭐 국내에 뭐 전시 전공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주로 어떤 분들이 전시회 뭐 개발하시거나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아, 그런데 저희도 그 전시 컨벤션 학과를 나온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있고, 해외에서 이제 공부한 친구도 있는데, 전시 개발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떤 범위를 정해서, 디지털, 그리고 또 뭐, 안전이라든지, 뭐, 식품위생이라든지, 뷰티라든지, 이런 몇 개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한 8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정한 것 같은데요. 그 카테고리 위주로 사업을 확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말이 저 사실 조금 누구나 할수 있으면 안 되는데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할수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누구나 할수 있을 정도로 쉬운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킨텍스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교육을 따로 받을까요? 아, 그런 교육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번에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직원들이 볼수 있는 그런 전시회 매뉴얼, 킨텍스용 매뉴얼을 제가 만든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 직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환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전시에 관련 교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우리 교수님하고 그 저희가 같이 작업했던 NCS 황영 교수님도 같이 참여했었지만 저희 그 전시 기획 분야는 12개로 나눠져 있고 그것을 좀 부분화로 뭉치다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PMOC 4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기획, 마케팅, 현장 운영, 그리고 평가, 네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그 단계별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 기획 분야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이제 8 수준으로 저희가 높여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기획에 같이, 그 고참들하고 같이, 신입사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도 일어나고,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길러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앞으로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킨텍스는 네. 이제 기획하시고 사실 이제 마케팅인데 뭐 영업이잖아요. 청부업체 유치하는 영업이다 보니까 네. 그 역할도 이제 킨텍스 직원들이 직접 다 하시나요? 네네. 개발한 전시회에서? 개발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여 건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못해서 그 임시직 직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 인원들이 한 80여 명이 돼요. 연간. 그런 엄청 많네요. 직원들이 8개월 또는 뭐그 이상 배우면서 우리 업계의 그 주요한 자원들로 지금 활용되고 있죠. 학교하고도 연결해서 학생들도 와가지고 그 단기간, 인턴 생활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학교하고도 교류를 맺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와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도 사실 지금 KTX에서 인턴하던 친구가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는 아, 해요. 그래서 일을 그렇습니까? 네. 되게 많이 잘 배워갖고 그렇게 와서 일을 저희랑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80명 정도 되는 인턴들이 거기서 이제 뭐 배우고 지금 뭐 나가서 또 이제 우수한 자원으로 쓰인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실제 이제 그 민간 주최사라든지 전시 기획사로도 뭐 인턴 기간이 끝나면 많이 가나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인턴 기간이 끝나면 KTX에서 인턴을 하고 인턴 기간이 끝나면 이 친구들이 민간 업체라든지 뭐 전시회 하는 그런 기관들로 다시 재취업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사실은 저희가 인턴 생활을 통해서 전시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그런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전시의 그 전체적인 것을 다 참여하지 못하고 파셜로 하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텔레마케팅을 한다든지 DM 발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SNS 홍보에 좀 참여를 한다든지 현장 운영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파셜로만 참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전시회가 주는 깊고 오묘한 그 맛을 못 느낄 경우가 있어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예, 힘들 때만 그분들이 왔다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야, 이건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업계에 남아서 새로운 재취업이라든지 킨텍스의 주요한 자원으로 다시 그 입사를 희망을 해서 온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교재 개발하시고 그런 것들을 그런 인턴 사원이라든지 신입 직원들하고 같이 킨텍스에서는 약간 뭐라 그랬죠? 뭐 신입 직원 교육 이런 차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계실까요? 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시 내부적으로 워낙 그 인원이 바빠서? 적고, 예, 많은 전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 기획 작업에 같이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량 강화라는 말씀 주셨을 때, 네. 제가 기본적으로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차장급 직원조차도 전시 사업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그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아무래도 네. 네네. 그래서 이런 그 학습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겠다.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저는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인도 전시장도 KTX가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 시간도 남아있긴 한데 인도 전시 물론 인도 현지 인도 채용을 하시겠지만 국내에서도 물론 지금 정영필 단장이나 뭐 이런 분이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전시회를 개발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제 가서 개발하는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을 이제 뭐 조기에 좀 모집을 해갖고서 교육을 하실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실지. 네네. 저희가 이제 인도 전시장에 대한 그런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준비도,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전시장 그 컨스트럭션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현재 사정 때문에 약간 늦춰지고 있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 직원들도 파견 나가야겠지만, 현지에서의 조달이라든지, 현지에서의 유학생이라든지, 현지에서의 전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또 그런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한국이 운영을 맡았으니 킨텍스가 운영을 맡았으니까 네. 이왕이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전시회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전시회도 개발해야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렇게 효과가 더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 인도라는 게또 상황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직원들도 많이 없고 아, 그쵸. 사실 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또 현재 급여 수준 현재 직원들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 직원들 보내게 되면, 대학생이라도 네. 인턴이라도 데려가면 뭐 주택이라든지 뭐 교육요건이라 생활요건 다 마련해주면 거기 한 10사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그 개장 이후 20년 운영권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해 들어가면 그러한 기능들, 뭐 국내에서 많은 직원들이 가고, 국내에 있는 많은 그 전시인들이 가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상해 그 독일 어디죠? 독일 전시장 독일에서 SNIC, 예 예, 수동 SNIC 전시장. 스닉 예 예. 스닉을 예전에 처음에 개장할 때 그때 갔었을 때는 독일 직원이 되게 독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서는 이제 뭐 전시회도 자기네 전시회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한다 이야기 하다가 2015년인가 그때 다시 갔더니 이제는 자리를 완전히 잡아갖고 독일 사람은 사장 한 명만 있고 전부 다 중국인들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걸 네네. 보면 우리 킨텍스도 초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아무리 현지 인력이 싸더라도 그 킨텍스 인력들이 가서 조금 전시회를 개발하고 아무래도 물론 인도도 전시회를 잘 알겠지만 네. 우리
그좀더 전시장을 많이 운영을 했고 전시회 개발을 많이 해봤던 키텍스 인력들이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당연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 초반에는 그렇게 할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영수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가서 이제 저희 직원들도 여러 명이 상주하고,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인도 전시장을 하나의 그 운영해야 되는 그 사이트로 보지 않고, 그 서남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거기를 통해서 그 새로운 이제 세계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그 디테일하게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니, 하여튼 여러 맞습니다. 가지 향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자본 내용을 봐도 서남아 시장의 교수보가 그 킨텍스가 운영하는 인도 전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 그러십니다. 저희 우리 황 교수님 같이 나와 계신데, 황 교수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아, 마이크가 꺼져 계세요. 아니, 오랜만에 우리 김용우 실장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좋고. 너무 친솔하게 반갑습니다. 얘기하니까 또, 아, 여기가 자신감이 묻어나네. 좋고. 오늘 안 그래도 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마이스 쪽에 필요한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우리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 현장 운영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마케팅 활동이 뭐 온라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실 학교에서도 좀이 뭐랄까 그 앞으로 이 마이스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뭐 우리 커리큘럼 포함해서 또 과연 뭐 그런 식으로 IT 위주, 뭐또 어떤 첨단 마케팅 위주로 바뀌었을 때 과연 그걸 강의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런 기타 등등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킨텍스 입장에서는 그런 뭐랄까 첨단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뭐 어떤 생각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게 뭐 네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예 준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예 그 기능이 되지 말고, 왜냐하면 점점 그 SNS 홍보 전문가, 뭐 비카인지라든지 그 네이버라든지 그런 분석 툴을 이용해서,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도 전체적인 구조를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이후에 SNS를 이용한 그런 그 홍보를 한다든지,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더 그 참가업체라든지 관람객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워도 되는데, 전시의 그 ABCD를 처음부터 모르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전문적인 그 PMOC, 기획, 마케팅, 현장 운영, 평가에 대한 기본의 베이직한 그런 지식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중간중간 파셜로만 배우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좀 상대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얘가 생각하고 있는,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전시의 그림이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를 학교, 대학이나 학교에서만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고, 그야말로 산하기 같이 힘을 좀 모아서, 정말 이 새롭게 바뀐 시대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그러려면 그럴 역량을 어떻게 이제 갖춰 나갈 거냐. 그러니까 신입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종사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이 산학 협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게. 예, 당연히 필요하고요. 교수님께서 그 지적해주신 그대로 사실은 저희는 현장에 대한 경험,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 요구사항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학계에서 배우고 온 그러한 기능들, 그러한 지식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사실은 없고 그러한 것들을 기다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의 그런 지속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시면 저희는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지원하거나 그러한 인력들을 같이 쓰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그렇죠예예예아뭔가지금좀필요한시점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그런듯이좀들어서그렇게한번말씀드려봅니다네네실장님그이제마치기전에실장님생각하시기에전시기획사의가장중요한역량은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아전시기획사요네일단저는제가생각해봐도어떤판단력과결정력그리고또추진력이가장필요한것같아요판단력결정력추진력예예이세가지가가장필요한데그판단력은사업에대한타당성이그장래성장성이라든지미래성장성이런것들사업타당성이런것들을검증을해야되는데이런것을좀정확하게검증해내는그런역할그런기능그런능력들을가지고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네네전시회는처음엔정말어려워요그런데그향후에로드맵을가지고줄기차게밀어그끝까지뭐쳐낼수있는그러한추진력그리고또그사이에일어나는그러한결정력그전시는혼자만하는게아니잖아요여러가지여러조직이하다보니까갈등사항도생기게되고그리고또여러의견들을조합을해야되는그러한과정도있지만이런것을다끊고클로징하고밀어붙이는그런현장에서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는이세가지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면이제우리전시산업에앞으로관심을좀가져달라라는생각의차원에서전시산업의매력포인트우리학생들만약에보고있다라고하면우리학생들제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대학에서대부분컨벤션유지의교육이일어나고있다보니까전시라는업종이있다라는건모르는학생도사실정말많이있어요저희도 、네、 대학에서가끔이제수업을진행을하면수업을처음듣는애들은뭐코엑스뭐킨텍스에있는뭐이런전시회가보긴했지만이런게직업으로있다라는거를몰랐던친구들이많은데어떤매력포인트가있을까요전시회에서일한다전시회의매력포인트가저는세상에서가장크다고생각해요아그러세요제가예제가그본격적으로전시회전시팀을맡기전에전직장에서독일에출장을간적이있는데요거기에서그벤처기업그의료기기쪽의벤처기업사장님들하고같이간적이있어요한국관으로아네근데거기서놀라울게많은거래가일어나고거기에그현지디스트리뷰터까지얻을수있는그러한기회를얻었다며제가그때대리였거든요근데그젊은사장님이저한테갑자기그전시장에서그손을잡으면서지금소주한잔당신하고먹고싶다그러더라고요저보다한뭐두세달형정도됐는데아왜그러시냐했더니나정말눈물날정도로고마운일이있는데정말나는그당신이그전시에나오자고했을때그냥바람이한번쐬러왔어그런데이런것이런기회가있다는게전시라는걸너무알았고아난당신팬이될것같아그런말을들어서너무감사했고사실은그독일에서또다른전시에그뭐그전시회를 IFA 라고 IFA 라는 、네、 전시회가있었는데요네네그것도이제한국관처음으로제가갔었는데한국전직장에서거기서비슷한일이있었어요정말그바이어가물밑듯이몰려오고있는거예요그래서이 TV 가5000불정도그당시에는 LCD TV 가5000불정도했던것같아요엄청비싸네자기들은중소기업에서이거못만들어준다너무많다물량이그러면사장님한 7000불로가격올리시죠옆에 5000불로 、네、 하고있으니 、네네네、 그런데중동바이어가7000불이더좋을것같다하면서계약을엄청나게하는거예요오그래서그분도전시현장에서저한테뭐허깅을하면서와로이런맛이야정말중소기업살리는게전시회야이런말이말을들었을때야이정도매력적인사업이라면나같이도와줄게없는데그분들네여기에투신해도될것같다라는생각을했어요그래서나는가볍게생각했지만
전시회에 그 참가하는 그런 참가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구나. 네.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아니, 의미 있는 뷰스트가 경험, 엄청나게 재밌다라는 멋있어요. 예, 네.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을 더 성장시키거나 내지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준다라는 데에서 상당히 그렇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이다. 네네. 네, 최고의 그렇게 한번. 직업입니다. 아, 최고의 직업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뭐 컨벤션 기획사, 국제회의 기획사 뭐 이런 직업도 뭐 의미 있고 되게 재밌고 좋을 수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전시 기획사도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산업을 같이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 이제 학교의 대학에는 이런 학과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조금 좀 덜한 것 같은 게 가장 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좀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전공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그 김용호 실장님 모시고 전시 전문가의 어떤 아까지 판단력, 결정력, 추진력, 이 역량이 요새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하고, 뭐, 황 교수님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경영의 기법에 요새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전시의 어떤 아주 핵심, 아까 말씀해주셨던 PMOC를 갖고 있는 그런 인재들이 전시사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그 전시사업 자체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산업적인 전 세계 산업 경쟁력의 순위만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실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한번 그 준비하신 교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